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뉴스입니다. 철도에 이어 화물연대도 어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다행히 전북에서는 물류대란은 없었지만 지난달부터 파업이 진행돼 온 전주페이퍼는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연대 전북지부의 조합원은 1,500여 명. 800여 명이 실제 파업에 동참했고 부산 출정식 참가자를 제외한 150명 이상이 전주페이퍼 현장에 집결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전주페이퍼가 운송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운송 단가도 공개하지 않고 무조건 운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주요 화물인 우드칩 전용 차량은 일반 화물을 운송하지 못해 빈 차로 돌아가야 하지만 사실상 편도 운송비를 강요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반 짐하고 우드칩 짐을 싣고 내려오면 운반비가 어제 탁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왕복으로 해가지고 그 하나만 실어야 하니까 만약에 걸리면은 그것을 딱 철수를 해야 하고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벌금을 맞이야 하니까. 전주페이퍼는 화물연대가 9월 23일부터 차량 출입을 막아 생산라인 절반이 멈추는 등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화물기사 가운데 70%가량은 운송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화물연대 조합원 측만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하고 계약한 조건에 맞춰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파업을 하고 있는 7, 8분의 그 기사분들은 저희한테 무리한 요구 조건을 이유로 해서 전주페이퍼는 운송 문제는 운송업체와 화물 기사들의 문제라며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총파업까지 겹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삼성이 새만금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공식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삼성이 문서로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투자 철회의 이유가 단 세 문장뿐이어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삼성이 지난달 26일 삼성전자 대표이사 권오연 부회장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2011년 MOU 체결 때 투자를 검토한 풍력발전기와 태양전지 사업을 철수했고 현재는 새만금 2단계 단지에서 투자할 사업도 마땅치 않다고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삼성이 새만금 투자에서 발을 빼겠다고 공식 문서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삼성의 무책임함을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삼성이 이번 문서에서 장기적으로 새만금 2단계 조성부지에 투자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향후에 투자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협의를 해나간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전라북도나 이런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2011년 MOU 체결 이후 삼성이 5년 만에 내놓은 이번 문서는 알맹이도 없이 단 세 문장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전북 도민을 우롱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도의회는 삼성의 책임을 묻기 위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LH공사를 진주로 빼앗긴 데 대한 일시적인 정치적 쇼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쇼를 벌이고 있었는가에 대한 진실규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의 무책임함을 비난하며 대화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대해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밝히는 등 삼성의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북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부터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필요한 누리과정 운영비 141억 원을 자체적으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려했던 어린이집 보육대란은 막을 수 있게 됐지만 무상보육 예산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누리예산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과 공사화를 놓고 지난해에 이어 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여당 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내년 2월 전주 이전을 앞두고 잇따라 이탈하고 있다며 기금운용본부를 지금처럼 서울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 근무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또 대안 또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근무와 정주 여건 개선만으로 충분하다며 계획대로 이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주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계속 충원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근무 여건과 대우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어떻게 전북의 혁신도시 안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주력을 하셔야지. 시간 벌기하고 언제든지 공사화해서 다시 서울로 가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영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사화는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공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대로 이것이 전주 이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과 고갈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기금 고갈을 2058년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1.34%에 불과한 국내 주식 수익률과 급증하는 노인 인구를 감안하면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금공단에서 2018년도에 우리 다시 한번 그 재정 개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뭔가 조금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늑장 공시 논란이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과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주식과 채권과 대체 투자 포함해서 3조 1,142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밖에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노조의 반대에도 성과 연봉제를 밀어붙였고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법에서 정한 권고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4년 10.5%에서 지난해 12.6%, 올해 14.8%로 해마다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혁신도시특별법에서 권고하는 35%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지역인재 채용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 때문에 고창 곰소만의 바지락이 집단 폐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조별숙 의원은 고창 곰소만의 종폐 살포량에 대비한 성폐 생산량이 1980년대에 최대 4배였지만 영광원전 5,6호기 가동 이후 0.5배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피해 보상에서 빠진 고창 곰소만 지역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온배수 피해 현황을 재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실제 기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최모 씨는 지난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0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경찰서 가서부터가 그냥 맞고 자만자는 게 일이었어요. 또 나와서 조사받다가 또 안 했다고 하면 또 들어가서 때리고 이제 그게 반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이도 너무 어렸고 너무 맞다 보니까 아 내가 이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그런데 경찰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새 용의자로 김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 동기와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기소도 하지 않고 김 씨를 풀어줬습니다.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검찰은 최 씨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최 씨가 범인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경찰관과 택시회사 관계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오세인 광주고검장도 국정감사에서 최 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
그 재심 피고인들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까지 다 염두에 두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고. 하지만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물론 이를 목격했다는 김 씨의 친구까지 세상을 떠나 김 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범을 풀어주고 어린 소년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다는 논란 속에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87헥타르의 소나무를 베어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말까지 지난달 말 소나무 재선충병 발병이 확인된 익산에서 10헥타르의 소나무를 베어내는 등 군산과 임실, 순창, 익산 4개 시군에서 모두 87헥타르의 소나무를 베어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실 국립호국원과 군산 청암산 주변 등 보존 가치가 큰 산림에 예방 나무 주사를 놓기로 했습니다. 전주 등 전남북 7개 시군이 전라선 KTX 운행을 늘리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남원과 여수, 순천과 광양, 곡성과 구례 등 7개 시군과 함께 오는 13일 실무회의를 열어 전라선 KTX 운행을 늘리기 위한 시장군수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7개 시군 협의체가 꾸려지면 대정부 건의문 채택 등 KTX 증편 활동에 나섭니다. 지난달 30일 견인차에 치인 뒤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숨진 두 살 난 어린이 사망 사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전북대병원을 조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전북대병원이 수술을 할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 전원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7시간가량이 소비됐고 결국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진 어린이가 수술 후 숨졌다면서 전북대병원 등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전라북도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교사가 옷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옷가게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사 44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군산의 한 의류 판매장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40만 원 상당의 옷과 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자신을 앞질러 갔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45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5일 남원시 인월면의 한 도로에서 41살 김모 씨가 자신의 차량을 앞질러 가자 다시 추월해 급정거하고 김 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김 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둔기로 김 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완주와 임실 21도, 전주 20도 등 19도에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찬 공기가 머물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군산시가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해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나눔 연합모금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산시와 공동모금회는 연말에 집중된 기부 문화를 상시 모금체계로 바꾸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인공부화를 통해 미꾸리 치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올해 연간 최대 생산력이 1천만 마리 이상으로 2년 전보다 두세 배가량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2016 북적북적 페스티벌이 이번 주말 완주에서 열립니다.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시화작품전과 북콘서트, 악기 연주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제28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설천면 삼도봉 정상에서 열렸습니다. 무주군과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3개 시군 화합을 위한 기원제와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제 표백제 뭘 써야 되죠? 빨래 고민 이젠 유한젠이 해결해 드립니다. 이 유한젠 속엔 끈덕지게 딱 달라붙은 때를 수천억 개 이상의 산소 방울이 강하게 팍팍팍. 우와 색이 훨씬 더 선명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삶아빠운 것처럼 깨끗해지니까 참 좋네요. 그죠? 아기 옷도 안심하고 세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파워풀 세탁 유한젠 빨래할 때 꼭 넣어주세요. 이상으로 JTV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